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측이 배우 서예지 씨의 과거 합격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콤플루텐세 대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예지 씨의 합격 여부는 사생활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수험생이 합격했는지 알리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유학생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나 대학별 합격자 수치는 따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예지 씨는 과거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페인에서 유학했으며 콤플루텐세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연예계 활동을 위해 입학하지는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 JTBC 예능 아는 형님에서는 스페인에서 대학교에 다녔다고 직접 말한 바 있어 학력 위조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이어 서예지 씨는 소속사를 통해 콤플루텐세 대학교에 합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콤플루텐세 대학교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최고 명문 국립대학으로 13세기에 세워져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대학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입학 전형이 있지만 내국인 전형보다 합격선이 절대 낮지 않고 단순한 어학연수 과정 학생을 뽑는 과정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